안녕하세요. 박은탁 역할 맡은 김민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이고요. 시즌 3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너무 재밌게 열심히 잘 찍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김민재 씨, 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 김사부 한석규 선배님과 네. 함께 또 호흡을 맞췄습니다. 그죠? 네. 6년 동안 지켜본 우리 한석규 선배님. 야, 이거 질문 어렵다. 야,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아니요, 저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? 있어요. 그래요? 네. 기다렸군요. 좋아요. 네, 한번. 우리 한석규 선배님 오른쪽 귀가 이만해졌어요. 네. 모르겠어요. 제 마음이 어떻게 전달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단어, 모든 좋은 수식어를 사용해서 불러드리고 싶은 저희한테는 사부님이신 것 같아요. 네, 어떠한 마음을 다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 감동적이고 그런 선배님이죠. 저에겐 정말 사부님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다. 오! 오! 얘기 됐는데 이상하게 정말 눈물이 확 이렇게 슬쩍 고이려고 그러네요. 오, 울어라. 야, 정말 뭐 벽 없이 서로 참 너무 잘 지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고요. 네, 우리 민재는 7월에 이제 군대를 가요. 근데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? 안 간대요. 안 간대요? 아니에요. 자, 우리 김민재 씨가 나도. 귀가 빨개졌는데. 예. 오케이. 근데 원 때 민재를 만났을 때 너 군대 가라. 내가 빨리 갔다 와.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예. 뭐 민재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하여튼 공연하는 우리 후배들. 네, 저한테는 하여튼 두고두고 오래오래 정말 기억에 남을 제 인생의 추억으로 남을 그런 친구들.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언젠가 연기를 안 할 때 못 할 때 그때 이 시간을 엄청 곱씹을 것 같아요. 추억으로. 하여튼 그런 자리를 같은 시간을 만들고 있는 여러 우리 동료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김민재 배우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. 네. 예, 좋습니다. 저희 뭐 지금 나눈 이야기들은요. 예, 소속사와 확인을 통해서 꼭 예,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기자님들. 예. 예, 우리 또 한석규 배우님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기자님들과 담소 나누듯이 이야기한 이야기니까. 예. 제 20대 마지막 사실 웃지 마세요. 제 20대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의 20대의 첫 거의 시작인 이 낭만닥터 김사부를 마지막으로 20대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확정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역시 우리 민재 배우 늠름하고 멋집니다. 예, 우리 이성.